지난 5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발견된 뼈조각 한 점의 신원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최종 확인됐습니다. 국과수가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과 뼈조각의 DNA를 대조한 결과입니다. 미수습자의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국과수에서 정밀 DNA 감식을 한 결과 고창석 선생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지난 10일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좌현 4-11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층 4개 구역과 3층 1개 구역 등 선체 내 5곳에서 유골들이 발견됐습니다. 한 명의 유골이 흩어졌거나 한 곳에서 두 명의 유골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유해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유골의 상태가 좋으면 2주 안에 신원 확인이 가능해 조만간 신원이 모두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학생과 교사들이 드나들던 3층과 2층 연결 통로에서 집중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